어떤 부분에 활성화가 조금 뭐 떨어진다든지 부피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 확연히 뭐 줄어든다는 얘기도 스마트폰 사용하는 뭐 중고등학생 딸이랑 싸워가지고 스마트폰 중독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일단은 뭐 진짜 스마트폰은 현대 사회에서 이제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 됐잖아요. 네. 이 중독이란 말을 붙여버리면은 다 누구나 나도 스마트폰 중독 같아라고 말을 할것 같은데, 네. 이 명확하게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정의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최근에 만들어진 개념이긴 하거든요. 정신과 어떤 진단 기준에 중독으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뭐 인터넷 게임 중독 그런 거는 조금 뭐 어떤 분류가 되어 있지만. 근데 얘도 여러 가지 문헌들이나 어떤 중독을 전문으로 다루는 뭐 중독 포럼 같은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설문지들이 있거든요. 보면 술 문제랑 거의 유사합니다. 얘도 어느 정도 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점점 늘고 시간을 이렇게 통제하는 게안 되고 스마트폰을 무리하게 사용하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 시간을 절제하거나 뭐 이렇게 조절하려고 할때 되게 어려움을 겪는다. 술이랑 마찬가지죠. 술을 먹다 보니까 계속 많이 먹게 되고 안 먹으려고 하는데 계속 실패하고 먹는 것 때문에 자꾸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요걸 뭐 스마트폰 사용하는 걸로 바꾸면 똑같거든요. 대부분의 중독은 결국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줄이려고 하는데 못 줄이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중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일반적인 2030이나 뭐 직장인을 생각해 보더라도 밥 먹을 때도 스마트폰을 켜고 지하철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는 내가 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 통틀어서 그냥 이렇게 많이 사용하니까 중독입니다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니면 다른 뭔게 있나요? 그거 하고 잘 지내시면 어느 누구도 뭐 그걸 가지고 중독이라고 하진 않겠죠. 실제로 그 뭔가 임상 현장에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호소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제 그 병원 특성상 이제 20, 30대 뭐 대학생이나 뭐 회사원이나 이것저것 뭐 준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그분들은 그걸 하는 것 때문에 되게 해야 할걸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좀 흔하거든요. 대학생 같은 경우는 뭐 리포트를 제때 못 낸다든지 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어쨌든 학원 수업을 못 들으러 간다든지 그런 게 대체로 있죠. 우리가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아까 전에 회사원들이 이제 뭐밥 먹는 시간에 뭐한 시간 동안 그냥 밥안 먹고 그거 보는 것도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업무 시간이 그거 보다가 뭐 해야 할 일이 뭐 잘못돼서 욕먹고 이제 이런 일들이 뭐 반복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게.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일상에 뭔가 문제가 문제가 있어야죠. 생기면은 네. 중독으로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중독이다 아니다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게 진단 기준에 그런 중독이 분류가 되어 있진 않으니까요.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혹은 이런 사용과 관련해서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뭐 어느 정도의 중독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스마트폰을 많이 하면은 이게 뇌가 변하기도 하나요? 이것도 이제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된 건데 그 여러 가지 뭐 외국에서 나온 논문이나 뭐 우리나라 국내 연구진들이 한 문헌 그런 걸 찾아보면 어떤 부위가 공통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보인다는 건 없고요. 대개 뭐 어떤 부위에 뭐 뇌를 이제 이렇게 구성하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겉면을 싸고 있는 회색으로 된 부분이 있고 속에 있는 흰색으로 된 부분이 있는데 겉에 있는 그 회색으로 된 부분에 부피가 조금 쪼그라든지 뭐 충동 조절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정보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감정 조절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대체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뇌가 중요한 뇌세포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거의 겉에 있고 이 안쪽에 있는 거는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겉에 있는 것들의 이제 부피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 확연히 뭐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고 좀더 기능적으로 들어가면 뭐 어떤 부분에 활성화가 조금 뭐 떨어진다든지 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 뭐 아편 중독이나 뭐 마약 중독한 사람이랑 뭐 유사한 뭐 반응을 보이게 된다든지 그런 결과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스마트폰 사용 문제가 아무래도 대두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몇천 명을 상대로 그랬었다가 아니라 뭐한 10명, 20명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그런 게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또 공통적으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은 아직 없는데 확실한 건또 충동을 조절하는 부분이라든지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이라든지 뭔가 조절하는 부분에 확실히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판단하는 부분에도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이게 스마트폰은 이제 네. 등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방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일부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은 이제 그런 뇌의 부정적인 뭐 감정 조절 문제라든지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제 그 스마트폰 중도 체크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는 제가 길어가지고 다 기억을 못하는데 네. 중독 포럼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네. 들어가 보면 네. 자가 진단하는 표가 있습니다. 네. 친절하게 이렇게 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여기도 근데 내용은 비슷해요. 내가 뭐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있고 뭐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네.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계속하게 된다든지 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뭐 이런 거로 인해서 뭐 주변 사람들이랑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네. 내가 스스로 이걸 절제하려고 애쓰는데 자꾸 실패한다든지 다 네.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럼 이런 인터넷으로 자가진단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네. 검사 결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나요? 이건 어디까지나 자가진단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이제 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으면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최소한 이제 거기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럼 그냥 안심하고 지내셔도 되는 건데 네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뭐 폐암에 걸렸다. 왠지 네. 폐암에 걸렸을 것 같으니까 바로 뭐 CT를 찍으러 가거나 그러진 않고 뭐 엑스레이 좀 찍어보고 뭔가 엑스레이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만 CT를 찍고 보통 진료를 보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아 이거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네. 아 이런 게 있으면은 거기에서 되게 점수가 높게 나왔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그때부터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자가진단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네. 실제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경우가 좀 드물죠. 보통 드물어요? 그런 자가진단 설문지라는 게 네. 어느 정도 좀 과학적으로 네.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니라고 했을 때 아니 진짜 아닌 사람의 비율 거기서 있다고 했을 때 진짜 있을 것 같은 비율 그런 걸 잘 조절하기 때문에 네네. 웬만해서 그런 거에서 좀 없다고 나오면은 네. 괜찮은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꽤 신뢰도 높네요 그럼. 네. 이 스마트폰 문제가 사실은 이제 어린 아이를 두는 이제 부모님들 걱정이 가장 크거든요. 네. 이 스마트폰을 이제 뭐 안 주기도 그렇고 주자니 또 그렇고 어떻게 네. 좀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아이들은 충동 조절이 어른들보다 안 되고 네. 뭐 이걸 했을 때 자기가 어떻게 힘들어지고 무슨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서 판단을 잘 못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좀 신경 쓰긴 써야 됩니다. 네네. 보통 되게 어린 아이들한테는 주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식당만 가봐도 애들 다 하나씩 네. 보고 있으니까 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네. 보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보게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보는데 뭐 우리 아이만 안 본다. 그것도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요. 적정 시간을 이제 이것도 뭐 사람마다 다르고 어디 뭐 문화마다 다른데 네. 한두 시간 이내로 보게 하는 게 제일 괜찮을 거고 그걸 넘기지 않은 게 중요한 것 같고 안 볼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뭐 보더라도 한두 시간 이상은 넘기면 안 될 거고 좀 네. 그거를 이제 부모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애가 뭐 방에서 혼자 뭐 부모 안 보는 데서 그런 걸 만진다든지 네. 밤에 침대 옆에서 그런 걸 만진다든지 혹은 되게 눈앞에 가까이 두고 본다든지 뭐 소리를 되게 크게 하고 본다든지 뭐 이런 습관 같은 것도 부모가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애가 뭘 보는지에 대해서 네. 부모가 잘 알아야 되고 뭐 네. 이상한 걸 보는 것 같다. 그럼 그 애를 뭐 다그칠 게 아니라 애가 그걸 보고 왜 보고 그거 보면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좀 부모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부모는 최소한 애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그거 하지 않고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부모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네네. 뭐 자식한테 뭐 그런 거 그만 보라고 하면서 자기는 유튜브 보고 있고 그러면 그것도 좀 웃긴 일이니까 네. 부모가 좀 모범을 보여야죠. 적당히. 아니 그러면은 작가님이 상담하신 케이스 중에서 그 어린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로 오신 분도 있으세요? 저는 이제 중독 문제로 왔다기보다는 네네. 스마트폰 사용하는 뭐 중고등학생 딸이랑 싸워가지고 뭔가 화병 생긴 부모를 스마트폰 하지 마라 이랬는데 자녀가 계속하니까 거기서 갈등이 생겨가지고 찾아온 케이스가 있군요. 네. 아, 그럼 만약에 어린아이가 너무 이제 스마트폰 가까이서 보고 오래 보고 소리 너무 크게 듣고 이래요. 네. 그럼 만약에 작가님 찾아오면은 이게 정신과 그 진료에서는 어떻게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게 좀 기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 아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애가 그걸 하는 게 네. 태어날 때부터 뭔가 여러 가지 유전적인 조건이나 생물학적인 네. 조건이 다 갖춰져 가지고 숨만 쉬어도 두
2살, 3살이 되면 스마트폰에 빠지게 되어 있는 아이가 있다고는 생각하진 않고요. 뭐 부모가 그걸 옆에서 보고 있다든지 네네. 부모가 뭔가 아이로 하여금 스마트폰 이외에 뭐 다른 거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없는 뭐 양육 환경을 제공했다든지 네네. 뭔가 환경적인 요인이 일단 애들한테는 클 거라고 보고 애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먼저 확인해 볼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직 뭐 어떤 약물이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 뭐 어떤 치료가 확실히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네. 이제 뭐 술 문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상담 치료들을 보통 활용하고 여러 가지 행동 치료들을 동원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단순하게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우선 애가 스마트폰을 쓸 수밖에 없는 그거에 좀 과하게 몰입할 수밖에 없는 그 앞에 있는 원인들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볼 것 같거든요. 보통 이런 부분들은 그 술 문제와 마찬가지로 나는 그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 괜찮은데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만 문제가 된다 그런 경우를 사실 저는 거의 본 적은 없거든요. 네. 그 뭐 게임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되게 내가 어떤 충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만한 충동 조절이 안 될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거나 네. 스마트폰 하는 거 말고 다른 거에 정을 두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보통 이런 문제에 좀 빠지기 때문에 그 앞에 원인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술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술 문제처럼 뭐가 다 없어도 술을 먹음으로써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실제로 뭐 술로 인해서 뭐 가정이 망가지고 그런 경우는 자주 보지만 뭐 스마트폰에서 이혼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런 경우는 잘 못 보잖아요. 그게 생각에는 그 이전에 뭔가 그거에 내가 몰두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원인이 될 만한 걸 먼저 좀 살피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제 작가님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그 원인을 이제 네. 찾아서 네. 이제 뭐 부모님이나 네. 이제 아이에게 알려줘서 그 부분을 네. 해결해서 돕는 역할이 되겠네요. 그리고 약물 치료나 이런 것보다는 그렇죠.